공역 2번 출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봉산에 있는 암자를 9개 연계를 해서 종주 산행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암자를 탐방하는 그런 의미인데 워낙 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제 산행이 됐습니다. 도봉산 구암자 연계 산행은 뭐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해서 연례 행사로 꼭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갔는지 한번 고도표하고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봉역이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도봉산역이 있죠. 도봉산 탐방지원센터가 있는 도봉산역. 그리고 쭉 올라가면 회룡역 있습니다. 여기 회룡역, 망월사역 지나서 회룡역, 도봉역에서 시작해서 회룡역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고요. 밑에 고도표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밋밋하게 올라가죠. 밋밋하게 처음 초기에 시작할 때, 산행 시작할 때 어떤 산행이든 이렇게 밋밋하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준비운동도 되고 준비운동을 따로 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서 여기 한번 올라갔고요. 또 올라가죠. 두 번. 도봉산 바로 옆이에요. 돌아서 내려갔죠. 여기는 도봉산역 도봉탐방지원센터가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금강암이 여기 밑에 있어서 내려갔고요. 다시 또 올라가죠. 어디까지? 포대능선 전망대 옆에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끝까지.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살짝 업다운을 살짝 하고 이렇게 마무리돼서 총 21.2km, 시간으로 보면 총 9시간 50분 걸렸어요. 9시 시작했으니까 저녁 6시 50분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한 2시간 정도 점심시간하고 쉬는 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암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한번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도봉역에서 시작을 했죠. 도봉역에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연암이 있어요. 자, 자연암. 첫 번째 있는 자연암. 그리고 굉장히 멀죠. 두 번째 관음암. 그 다음에 석굴암. 석굴암은 원래는 이제 석굴암이라는 암자를 가진 곳은 세 군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라인이 안 맞아서 두 군데만 가게 된 거고요. 여기 석굴암이 있고 또 마지막에 또 석굴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석굴암이에요. 석굴암 뒤에 이제 암벽하는 모습을 찍었고요. 그 밑에 금강암, 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가까운 금강암. 올라가죠? 은서강. 아주 멋진 곳, 은서강입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 포대능선 전망대 아래에 있는 만월암. 다 바위입니다. 정말 볼만합니다. 전부 다 앞뒤로 옆으로 전부 다 바위. 바위 사이에 어떻게 암자가 지어졌나 이제 궁금할 정도로 아주 멋진 곳. 그리고 쭉 망월사 옆으로 쭉 내려오죠. 쭉 내려와서 불이암. 여기는 적군을 부러워하는 곳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곳이니까 멀리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지장암. 지장암은 꼭 한 번씩 가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장암은 등로 옆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암자 뒤쪽으로 등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가기 위해서 들리는 곳이 아니고 오로지 이 지장암만을 가기 위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다 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후젓하고 스님이 아주 친절하고 커피도 물어서 주시고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에 암자라기에는 좀 규모가 커요. 마지막 석굴암이고요. 이렇게 해서 회룡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홉 개 암자를 등로를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도봉 옛길이라고 있습니다. 도봉 옛길. 도봉 옛길을 찾아서 간 게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두시고요. 그리고 트랙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도봉 옛길을 조금 이용을 했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더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손님 오신 날 맞기 전에 암자를 이렇게 돌았어요. 혹시 등력이 되시는 분은 아침 조금 1시간 정도 일찍 7시 반이나 8시쯤 출발을 하셔서 좀 하산 시간 좀 여유 있게 갖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너무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도봉역에서 자연암, 간암암, 석굴암, 금강암까지 하루,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 요 네 개 암자는 거의 붙어 있으니까요. 네 개 암자, 석굴암까지 해서 나머지 하루, 이틀에 나눠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 있기 때문에 암자마다 들러서 조금 여유롭게 쉬었다 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 산행을 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역 2번 출구에서 맞은편 골목으로 올라갑니다. 우회전해서 좋은 길로 출구를 했습니다. 무스골 도착. 무스골을 지나갑니다. 자, 무스골이고요. 네, 자연암이요. 감사합니다. 자, 자연암 도착. 남자 피구는 네, 상당히 큽니다. 꽃하고 아주 고무 능선. 우이암을 보고 있습니다. 고젓가락도 좋고, 네, 북한산. 촛구였네. 그래도 올라오니 좋습니다. 한국의 명수 거북샘. 아, 여기 한 다섯 평. 자, 거북샘. 잘 보이시면은 어마어마한 계곡을 선인봉 경기바위 좀 꾸렸긴 하지만. 우이암 가능함 좋죠? 기도하는 곳이고요. 가능함 석굴암 도착. 암자가 뭐야? 석굴? 석굴암. 도봉산 산악구조대 지나고요. 이동합니다. 금강암, 금강암 앞에 삼거리, 도봉산 금강. 멋진 꽃. 꽃도 멋지고. 아, 좋습니다. 이 빨간 꽃은 뭐야? 와. 대화를 해, 대화. 와. 진짜 빨가다. 은서감으로 네, 올라갑니다. 냉골 물레방아 약수다. 하나 한 번. 아, 은서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은서감 도착. 아하, 계곡 입구하고는 전혀 다른 은서감 도착. 은처럼 빛나는 돌. 예, 다 빛나는 돌이잖아. 부처님도 다 빛나시고. 예. 와, 조물 한번 먹어야 되겠다. 은처럼 빛나는 돌에 물을 한번 주워보겠습니다. 일단 이야, 물맛장. 아, 좋다. 참 콧바지. 아, 멋있어. 아이고 덥지. 아이고, 두 마리가. 아, 백구가 두 마리가 비슷한 게 멋있다. 응? 안녕. 자, 다른 능선 올라와서 망월사를 바라봐. 자우남 신선대. 잠시 후에 이동하겠습니다. 네, 도봉산 충창로를 지나고요. 다락능선에서 보고 있는 자원봉하고 신선대. 5층에는 포대능선 전망 되고요. 만월암 도착. 네. 차분해지는 소재. 만월암에서 포대능선 전망대로 가는 계단입니다. 전망대. 418 안전신터. 자, 만월암에서 올라온 계단. 아. 자, 어마무지한 자원봉 신선대. 여기는 포대능선 전망대. 오늘의 폐장병들. 불리암이라고, 불리암. 출입은 못하고요. 불리암 도착. 내려갑니다. 꼬이바이 밑에. 지장암 도착. 지장암. 친절하신 스님. 자, 마지막 암자. 그럼 되겠습니다. 암자 지금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럼. 19.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자, 오늘 도봉산 고암자 완주 소감 한마디 하세요.
오늘 도봉산 고암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짱! 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라는 공덕. 석굴암에서 해역역도 이제 하산 중입니다. 현재 시간 6시 25분. 아주 흐드러진. 아, 좋습니다. 자, 석굴암에서 해룡역 쪽으로 내려가는 중이고요. 오늘 도봉산 구암좌 약 20km 정도 진행했습니다. 쉽지 않은 구간 기회가 되신다면 중두산의 우리 자연의 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llennium, do we belong? Now we're fighting.